준비됐죠? 자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영어로 말해줘야지. Cat. 쓰는 법 말해줘야지. K-A-T. K. 틀린 거 이제부터 다섯 번씩 쓸 거야. 틀렸죠? 그렇죠? 네. Cat은 이렇게 생겼죠? 네. Okay, 고양이가 그래서 뭐라고요? Cat. Cat. 그래서 얘가 Cat 되는 이유,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.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. 뭐?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. 이게 C로 보입니까? Sk라 했어. C는 뭐? 스크 중에서 여기서 뭐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, E, A, R, O 중에 뭐 됐어요? A 됐죠. T는 T 그래서 합쳐서 T예요? T예요? 정확하게 좀 합시다. T가 가진 소리는 뭐? 그래서 합쳐서 Cat. Cat죠. 계속해서 Bag. 그래서 B-A-G. Okay. Bag. Okay. 그래서 얘가 bag 되는 이유. B는 B. A는 뭐 중에 뭐? A, O 중에서 A. 그 다음에 얘는 글자 이름 뭔데? G. 글자 이름 뭔데? G. G인데 두 가지 소리 뭐? 그 G 중에서 여기서 뭐? 그 그래서 합쳐서 뭐? Bag. Bag. 오케이, 맞췄고요. 좋고요. Arrow. Arrow. Arrow 쓰는 법? Okay, 그래서 A는 뭐 중에 뭐? A, A, A. R은 항상 A, 예, 알겠습니다. R은 무슨 소리? R. 그 다음에 O는 뭐 중에 뭐? O 중에 뭐? 오오아어 중에 뭐? 오. 오케이. 그다음에 W는 U. U 소리 됩니까? 아닌데 몰라요. U예요. W는 항상 U. 그래서 arrow, arrow. arrow. 다시 글자로 바꿔주세요. 다시 영어 글자로 바꿔달라고요. A. A. R. R. U. W. 됐습니까? 네. Okay. 제 생각에는 맞아요. Arr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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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계속해서 틀렸죠. 처음에서 틀렸잖아. 틀린 겁니다. 두 번에 맞죠? 예, 두 번째 맞췄어요. Bear. Bear. 쓰는 법? B A R. 끝. A. 이렇게? 아니요. Bear. 제가 몰라서 그래요. 오케이. EA가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 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요. EA는 뭐나 뭐가 된다 했죠. EA는 A. EA는 뭐? EA. 예? 이, 에, 여기서 뭐 됐어요? 에. 그래서 소리가 뭐가 됐다? Bear. Bear. 다시 글자로 바꿔주세요. B. B. A. E. E. A. R. Bear. 곰이죠. 됐습니까? EA는 E나 A가 됩니다. 네. 좋아요.
오케이. 그 다음에 bear. 다음 녀석 사과. apple. 다 고쳤어? apple. 다 고쳤으면 좋겠어. apple. apple. 쓰는 법 a. a. p. p. 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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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. 이렇게? E. 이렇게? 네. 잠깐만. 얘는 왜 틀렸다 했을까? 맞는 것 같았는데. 난 지우개 쓰는 거 안 좋아한다 그랬어. 지우개 쓰면 안 돼. 자, 얘는 네가 죽다라고 적어서 내가 틀렸다 그랬지. 그치? 왜 죽다라고 적어? 죽다나 죽은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? 죽다는 무슨 씨야? 얘는 얘 어떤 씨야? 죽는이 아니고 죽은이야. 그 다음에 얘는 계속 틀렸네. 왜 점이 왜 없어? 점이 that is y의 줄임말이니까 여기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씁니까? 점 찍는 거 무시하면 안 돼. 고치세요. 고치. 그리고 틀린 거 다섯 번 일단 쓰시고요. 자, 예은아, 예은이는 선생님이 다 봤어.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고쳐 갖고 와보세요. 지우개 쓰지 말고 틀린 건 X 표시하고 옆에 맞는 답 쓰세요. 폰은 여기 있어. 폰 봐야지 답 나오지. 자, 아, 충전 조금 돼 있다. 선생님. 예. 틀렸어요. 저 누네요. 오케이. 소리가 A. 이런 소리 나죠. 그래서 A, A 그다음 PP L L 그렇습니까? 이렇게? R-E. 이렇게? 네. 애플 이렇게 생겼고요. 알이 빠졌구나. 알이 있을 이유가 뭐였어? 애플 이런 소리, 얼 소리가 들립니까? 얼 소리는 전혀 안 들리는데. 들려가지고요. 살짝 들렸습니까? 한 살짝 들리는지 한번 볼까? 네. 애플. 애플 이런데 애플. 애플 얼. 애플. 애플. 오케이, 좋고요. 그다음. Bird. Bird. 쓰는 법? I가는 뭐 중에 뭐 일단 B는 항상 부고 I는 뭐 중에 뭐 I, E I, E 중에서 I가 가진 소리 세 가지를 가르쳐줬는데요. I, I랑 O랑 I, E, O 중에서 뭐 됐어요? O R D 합쳐서 소리가 뭐다? Bird. Bird. 다시 글자로 B E 아니 I I I E I R D 맞아 Bird Bird 계속해서 Alligat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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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A Okay, 여기까지 소리. L. E. Uli. Eli. Uli. 그 다음에는. K. K. 다음. Alligator. Alligator. 오케이. 자, 그러면 다음은 읽기죠. 읽기에서 뭐가 목표다?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무슨 뜻이 됐는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. 됐습니까? 그리고 그 문장도 해석할 수 있도록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돼. 자, 그래서 A. A. L. 몰라요.
I, E 어 중에 E, Ellie, Ellie 그 다음 Gay, A가 A, E, A 어 중에 A Alligator Alligator 계속해서 C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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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 K 아니 C A P K 좋고요 맞았다 Cap 초등학교 4학년 거 Cap 계속해서 C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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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K C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? 커프 A P 얘가 아니에요. 똑같네? 아니에요 공부 좀 하고 와서 해 어? 이거 선생님 시간 낭비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몇 개 했냐면은 아홉 개 중에서 네가 두 개 맞췄어. 백하고 캡. 그러니까. 자랑스럽냐? 뭐 좀 공부를 좀 해야지 뭘 점검을 할 거 아니야. 그렇긴 하지만. 그럼 okay. ant. ant. 쓰는 법? a. a. ant가 뭐 이렇습니까? 소리가 난 분명히 이렇게 들리고요. 그러면 이러면 n 될 것 같고 이러면 t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제가 영어를 몰라요. 누구나 다 처음부터 영어를 아는 사람은 없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서 연습을 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네? 질문까지 했어요. 아니 그래 아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. ant 계속해서 car car k 아니에요 c예요 r car고요 car 계속해서 bad. 그래서 e e d. 헤이 드디어 맞았네요. 자 그래서 오늘 틀린 거 어머니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다섯 번 쓰고요. 이제 집에 가서 몇 호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옵니까? 몇 호냐면요. 예. 3호. 아 2호. 2호 준비해 오세요. 오케이 수고했습니다. 예은이 오세요.